every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색감이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 와, 알록달록. 저는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아니 그냥 모든 순간에 디저트를 먹어요. 딸기 치즈 레어 케이크. 이 느낌 제일 좋습니다. 오, 중간에 뭔가 쓱쓱쓱쓱 잘려요. 안에도 통딸기가 하나 탁 들어있고 위에 딸기가 하나 딱 있으니까 비주얼이 극강이야. 와.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살짝 굳혀 사각사각 씹히는 이 식감, 오, 나의 입을 정화시켜주는 달달함. 와, 느낌은 순두부와 모두부의 딱 중간. 굉장히 부드럽지도 않고 씹는 맛까지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마카오 에그타르트도 좋지만 바삭 촉촉한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에 환장합니다. 파이젤을 꽉 채운 커스터드 크림. 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 디저트는 맛보다는 식감 같아요, 식감.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서 크리미한 그 이 계란 반죽, 이 부드러움이 딱 섞이면서 느껴지는 이 맛. 세상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티라미수만 있다면요. 지금 뭔가 약간 무너진 것 같죠. 이게 크림이 굉장히 안에 부드럽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독특하네.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초코의 느낌도 나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시원한 디저트입니다. 오, 굉장히 맛있네요. 2019년을 강타한 새로운 한과 케이카롱 뚱카롱입니다. 색감이, 색감이 예술이야. 아몬드 초코 코팅 잔뜩 올라간 코크와 달콤한 필링까지. 이 맛은 아몬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 초코볼들 아세요? 딱 그 맛입니다. 지금 마카롱에 이 시트 빵이 같이 있으니까 씹는 맛이나 먹는 게 그 초코볼 안에 그 통 아몬드 초코볼 맛은 딱 그거야. 눈 감고 먹으면 딱 그거야. 네, 가게가 이틀이나 쉰다고 좀 놀랐는데요. 이틀이나 쉬면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 다음에 꼭 와서 저도 한번 포장하러 갈게요. 포장. No, no, honey, I'm good.